4 키로. 얼음 팩이 들어있어서 약간 스키창 밑에. 이번에 저희가 택배를 받으면서 이용한 곳은 도어로라는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택배를 보낼 때 가장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가격을 책정할 때는 부피 기준으로 한번 책정을 하고 또 중량 기준으로 한번 책정을 하는데요. 둘 중에 더 가격이 높게 나온 것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피 단가가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부피를 줄이는 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택배를 보내시려면 이 대전에 있는 도어로의 물류센터로 택배를 보내셔야 돼요. 직접 보내시거나 아니면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도어로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서 택배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다음날 오전 몇 시까지 오면 당일 비행기로 발송이 가능하다 이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분이라면 미리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5kg 이상으로 보내면 할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5kg가 넘지 않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고무장갑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제일 먼저 보이는 노란 고무장갑.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것도 너무 많은데? 일단 짧은 고무장갑이랑 아주 예쁜 핑크핑크 고무장갑. 와, 든든해! 나왔구나. 티트리 대박! 저기 이거 얘기했어? 아니, 아무 얘기 안 했어. 내가 말했던 두 개인데? 어, 그래? 티트리랑 이게 히알루론산. 내가 얘기 안 했었어. 이건 뭘까? 어쨌든 주름 개선 아주 좋아. 이 마스크팩이 또 여기서 엄청 귀하거든요. 잘 없기도 하고 비싸고 엄청 많아. 완전 행복스 콜라겐 신난다. 그리고 우와 초코 버섯갈. 이거 국 끓일 때 우와 이거 뭐야? 포장? 신박하다. 우와 초코 버섯 잔멸치. 원래 사실은 한국에서 잘멸치 볶음 안 먹는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게 또 여기서 건어물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다음에 젓갈도 사실 한국에서 잘 안 먹는데 여기선 진짜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막 되게 심지어 참 낙지면 되게 참 붙으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 추르낙지요? 그다음에 이게 되게 궁금해. 찌개용 양념 된장이래. 그러니까 그냥 된장보다 뭔가 더 조미가 돼가지고 뭔가 끓일 때 이것만 넣으면 그냥 끝이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만드셔가지고 진짜 완전 대박. 살림의 고수 느낌 팍팍 나지 않아? 찌개 양념. 그다음에 이거 이게 이 모든 택배의 시작이었어. 남편이 시래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자꾸 그랬는데 이런 게 비싸요, 여러분. 어쨌든 이거 배추 시래기, 이거 아까 주신 이거 양념장이랑 같이 완전 그냥 푹 고기 넣고 푹 끓이기만 하면 끝이잖아, 끝. 자기 다시 멸치 가루 이거 엽떡 레시피 계속 나. 멸치를 안 우리고 갈아서 넣더라고 빗속에. 그래. 날짜도 써주신 거 봐. 대박. 그 다음에 이건 뭐 딱 봐도 알겠죠? 김치. 그걸 새로 담그셨대요. 담아서. 이게 미리 담가놓은 게 물론 있으신데 그거는 얼마 못 먹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로 하신 거야 이거를. 우와. 그 다음에 밑에 또 시래기가 엄청나네? 그 통이 뭐야? 이건 뭘까? 김치? 이건 묵은 김치일 것 같다. 아니다. 뭐야 이게? 된장인데? 우와.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한번 먹어봐. 꾸중한 시래기 한 덩이를 오늘 쓸 겁니다. 이건 파티야, 파티. 썰어서 넣을까? 도마에? 도마에.
이 안에 이미 야채가 다 들어가 있어. 마늘도 들었네. 안 넣어도 되네. 되게 맨날 며칠 바쁘셨겠다. 고생하셨겠다. 담고, 자르고, 치고, 얼리고.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안 하고 해야 되나? 피노아밥에다가 이거는 시래기 돼지고기 찜, 멸치볶음, 김치. 네, 잘 먹겠습니다. 좋아, 쫙쫙 찢어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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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머니의 맛이? 엄청 맛있네. 역시 어머니의 맛이야? 저희도 맛있어. 근데 김치 먹어볼까? 맛있어? 와, 역시 어머니 진짜 음식 잘하셔.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약간 이거 보쌈 김치 맛이야 지금. 이거 멸치볶음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진짜 이거 사람이... 과자 같다. 과자. 영통 맛있나 지금? 응? 지금 영통. 영통 하자고? 응. 영통 하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한번 해볼까? 해봐야 될 것 같아. 저희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지금 생생함을 전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저 너무 너무 행복한 상태예요. 아, 미안하다. 아, 맛있다니 정말 엄마도 기분 좋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후식으로는 어제 잘라놓은 켄탈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싸. 대신 쿠폰을 안 줘서. 쿠폰 안 주니까. 이건 예쁘다. 일단 이거는 넣고 가서 옮겨야겠다. 이게 미국에만 있는 음료라 그래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키위 리프레셔. 우와. 어? 말도 안 돼. 저게 몸 쓰는 게 좀 아쉽네. 너 어디서
아, 좀 실망스러운데? 지금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간다. 아,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자기 딸기에 꿀 뿌려 봐라. 난 뿌려. 나는 나 먹는다. 난 꿀 뿌렸어.